구독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님 목소리가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무래도 평일은 좀 힘들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괴이증후군 챕터 4고요. 노후에 가면 편입니다. 아름다운 풍경화가 그려져 있다. 아름다운 그림이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뭔가 굉장히 호화로운 장소네. 뭔가 굉장히 호화로운 장소야. 가지러 할머니가 저녁밥도 차려주신다네. 조사는 그 다음에도 늦지 않을걸? 등불인 것 같다. 등불이 켜져 있다. 철투구가 놓여 있다. 신경 쓰이는 물건은 들어 있지 않다. 분위기 되게 밝네요. 여길 조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환상적인 느낌이야. 우정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얼굴로 여자 목소리 하니까 적응 안 되죠. 세면대인 듯하다. 뭐야? 시원하다. 아이 시원해. 성우하셔도 될 것 같다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11시부터 맞아요. 11시부터 뭐야 깜짝이야. 갑자기 빨개져가지고 되게 넓네요. 내용물은 피어있다. 술이 들어있다. 대단하다. 쌀이 한가득이다. 도자기가 보관돼 있다. 별로 만지는 게 좋지 않을 거야. 떨어뜨리면 큰일 나니까. 쓸데없이 큰 여관이야. 아무래도 우리들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별관 쪽에 있을 것 같아. 그 할머니도 관리하지 못할 정도의 대략의 서적이 보관돼 있는 곳이야. 꽤 기대되는걸? 비싸 보인다. 어서오세요. 북은 별로 안 커요? 괜찮아요? 설거지하는 곳이다. 어서오세요. 지금 요리를 준비 중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식기가 들어있다. 우리 집에도 나눠줬으면 좋겠다. 예, 어서오세요. 겁나게 넓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여기로 나갈 수 있구나. 어? 못 나가? 못 나가네. 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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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스토리는 1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여관을 들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 잠겨 있어. 벌써부터 머리 아플라 그래. 왜 이렇게 많어? 여기를 어떻게 다 돌아다녀? 딱 싫어 이렇게 넓은 거. 아까 거기랑 똑같은 것 같아. 뭐야 여기 아까 거기 아니야? 뭐야 이렇게 연결이 되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뭔가 좀 이상한데?
어디로 갈까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듣고 있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밖엔 갈 데가 없고. 이거 겁나 넓어요. 우와. 우와. 챕터 4는 아직 안 깼어요. 3만 깼어요. 맥미님 어서 오시고요. 어이, 뭐 이게 다 미로야. 우와. 심하다. 내일이 일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토요일 말고 토요일.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내일. 못 보신 거는 나중에 유튜브로 보세요. 오이씨 넓어. 오이씨 현기증 나. 아, 맵이 넓으니까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집 청소는 언제 다 하죠? 뭐 직원들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죠. 이거는 뭐 집이라기보다 여관이죠, 어떻게 보면. 아, 토요일도 일해요? 6일째 근무하세요? 아이고, 저런, 힘드시겠다. 아, 이거 참. 어허, 이거 참. 난감하구만. 집이 넘나 넓구만. 여기 왔던 덴데. 집이 왜 이렇게 넓은 거야? 큐브가이님 어서 오세요. 이번 주는 쭉 게임만 할 겁니다. 게임만 합니다. 와,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점프해서 내려가. 우와.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그녀는 카즈로 하루코. 카즈로 가문에서 일어났던 괴이 사건의 세 번째 상준자야. 네? 너랑은 만나지 못했지만 사실 그때 그 아이도 집에 있었어. 아무래도 객실의 벽장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하더라. 그랬군요. 그 아이에게 모든 사정은 전해놓았어. 미코토. 어이구, 스킵했어. 네. 뭐라 했는지 모르겠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너 자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이리 와. 길목에서 잡는다. 하루. 언니, 왜 여기 있는 거야?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저기, 나 당분간 이 집에서 지내게 됐어. 그랬구나. 언니, 가끔 놀러 와줘. 끝이야? 겨우 잡았는데. 등룡이 있다. 이게 단가? 어떻게 해야 진행하는 건가? 여기 안 본 데도 있었나? 여기 안 봤나? 여기 잠겨 있었고.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잠겨 있었고. 다본것 같은데. 다 봤단 말이야. 밥 주세요. 빨리 밥을 주세요. 밥은 언제 먹나요? 밥 주세요. 이 부엌이잖아. 밥 주세요.
시작부터 이렇게 지겨우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 뭐야 할머니. 어 할머니 언제 왔어? 아까 없었는데. 어머 미코토 미안하구나. 아직 준비 중이란다. 저녁밥을 차리기 전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 별관이라도 한번 가보렴. 자 이걸 받으렴. 별관의 열쇠를 받았다. 뾰로롱 뾰로롱. 아까 할머니 없었거든요. 별관은 여긴가? 여기선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쪽 아니었나? 아닌가? 아, 할머니 아까부터 계셨다고? 우와 닌자인 줄? 할머니 닌자인 줄 알았네. 아까 그렇게 감쪽같이 내 눈에 안 보이더니. 여긴가 별관이? 그러면? 그렇죠! 열렸어! 어? 분위기 이게 뭐야? 갑옷이 놓여있다. 특별히 신경쓰이는 부분은 없다. 할머니 목소리 잘 내시네요. 고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온천인가 보다. 아 온천이래요 온천. 바깥 풍경. 뭐야 이게 다야? 온천에 몸은 못 담그나요? 이게 다란 말입니까? 옆으로 못 가나? 어 옆으로도 갈 수 있네. 오 옷이 많아요. 기모노 옷방이네요 여기는. 와 예쁘다. 입어보고 싶다. 내 취향이 아니다. 차도 마셔보고 싶다. 화장도구 이쪽에는 화장도구 여긴 기모노 옷방 여기는 책방인가요? 카지노 가문 주술과 비술 카지노 맞나? 카지로구요. 카지로 가문. 카지노가 아니라 카지로 가문. 카지로 가문에 대한 뭐 그런 자료들 책들. 이건 또 어디야? 문이 잠겨있다. 강원도 아니고요. 아니 강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로 올라왔죠 저 방금. 와 너무 넓다 인간적으로. 어 저 뭐 있다. 뭐야 이거 공이 떨어져 있다. 끝이야? 에헤이 뭔가 있어. 창고의 열쇠. 좋아 이거 일일이 다 이거 봐야 된다 싶잖아. 오 엄청난데? 이거 이번 주 안에 깰 수 있는 거야 나? 어? 와 나 이번 주에 깰 수 있나? 자 게임 방송 중엔 여러분들 게임에 집중해 주세요. 게임 외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상. 그러니까 게임의 2분의 1은 길찾기인 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끝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오! 현덕에 가면 천신에 가면
자오에 가면, 청무학에 가면, 무학에 가면, 적귀에 가면, 효조에 가면, 노호에 가면 어딨지? 예, 스포는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저거 노예 가면, 이거 노호에 가면 아니, 얘하고 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잠겨. 으이! 벌써 시작됐어? 벌써 시작됐어. 오케이! 잠겼어! 잠겼어! 아, 오지 마!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왔던 데 아니야? 여기 왔던 데인데. 아! 길을 잃어. 어, 뭐야? 안 돼! 안 돼! 아, 오늘의 첫 유다이 씨. 나 저장 안 한 것 같아. 나 저장 안 한 것 같아. 아! 저장 안 했어! 자,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공포게임. 게이증후군 챕터 4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어디로 도망가지? 근데 중요한 건 리조의 가면이래. 리조의 가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온천이잖아, 여기. 아, 진짜. 온천에 몸 한번 담글라. 어머,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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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그렇지.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살았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휴. 할머니, 할머니, 나 이상한 걸 봤어요. 할머니, 나 무서웠어요. 어, 어디 갔어? 와, 다 빼놓고 다 밥 먹으러 갔나 봐. 와, 치사다.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갔어. 와, 별거 안 갔다 오라더니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밥을 먹네. 와, 나 억울하다. 이게 뭐냐? 왜 나는 밥 안 주냐? 나는 왜 밥 안 주냐고. 밤이 됐어, 밤이.
잠겼소. 오, 있다. 이것들. 오, 왔다, 왔다. 저녁 식사는 준비 다 됐어. 자, 여기 앉아. 아, 난 그것도 모르고 나 버리고 너네 끼면 밥 먹고 도망간 줄 알고 나 집에 짱내 죽는 줄 알았네. 자, 아까 저 이상한 가면 봤는데 자. 이거 맛있구만. 그래, 여관의 분위기도 좋고 시골로 시골에만 두는 건 아까울 정도인데요, 카즈로 할머니.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확실히 치유씨가 말한 대로입니다. 좀 더 대대적으로 선전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높으신 분들의 의향도 있으니까요. 분명 독점하려는 욕심이 강하겠지. 오늘 숙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거야. 에라이, 그래서 부자들이 싫다니까. 좋은 거라곤 전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아, 그래 미코토, 식욕이 없는 거야? 혹시 다이어트 중인가? 아니요. 무슨 일 있었어? 저기 할머니, 별관 2층에 가면 장식되어 있는 방이 있죠? 아, 있지. 벌써 별관까지 갔다 온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절 덮쳐왔어요. 가면이 혼자서. 뭐?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여기까지 돌아온 거예요. 또 괴현상인가? 어떤 가면이었나? 가면극에 쓰이는 노후의 가면이었어요. 약간 무섭게 생긴. 너는 그 가면이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니? 아니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나도 그런 말은 처음 듣는구나. 벌써부터 그녀의 영향이 미친 건가? 무슨 말이야? 힘에는 무언가 느껴져서 여기로 온 거야.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또다시 괴현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겠지. 하지만 이건 기회가 되기도 해. 그녀의 감이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괴현상을 해명하는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는 게 틀림없어. 과연 그렇군. 어떻게 생각해, 히메노?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로 온 건 누군가 절 부르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로 그것뿐이에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직 짐작이 가질 않아요. 혹시 긴급한 상황인가요? 네, 아마도. 귀신이야? 모르겠어. 만약을 위해 여관에 계신 분들은 피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카즈로 가문의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희들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면 내가 모두를 안전한 장소로 보낸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그래, 잘 부탁해. 너희들은 미코토를 잘 지켜달라고. 그네도 신기한 듯 보네요. 아니 뭐 왜 뭐가 신기? 더빙하는 게 신기하다고요? 준비는 된 것 같네. 그래, 산을 내려가서 안전한 장소까지 피난해도
돌아올 땐 절대로 혼자서 돌아오지 마. 에이, 그건 좀 아니지. 나도 이 괴현상을 마지막까지 조사하고 싶은데. 돌아오는 도중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모두 함께 돌아와. 아유, 그거 손해보는 거라니까 정말.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거, 그게 어디가 손해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카가. 정말이지, 말은 잘해요. 그럼 다음에 꼭 사건의 진상을 전부 다 설명하게 할 테니까 그때는 각오하라고. 그래, 약속하지. 아, 그럼 가볼까? 다들 미안합니다. 이런 일에 끌어들이게 해서. 괜찮아요. 그쪽은 괜찮으신가요? 예. 여러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안전한 장소까지 데려다 드리죠. 갑작스러워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다음에 또 같이 놀자. 저장. 카즈로 할머니에게 혈관의 열쇠를 받은 것 같구나. 네. 쇼트는 먼저 별관으로 향하고 있어. 괴현상의 진상을 찾으려는 것 같다. 저기, 괜찮은 걸까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 자기 몸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녀석이니까. 우리들은 이번 괴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생각해. 나랑 지우시랑 쇼타는 널 지원해줄 거야. 카즈로 할머니에게 받은 거지만 이건 너에게 맡겨두도록 하지. 독방의 열쇠 동, 독방의 열쇠 서를 받았다. 독방의 열쇠.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카즈야. 힘으로씨도 무리하지 마시길. 무리? 무리하고 있진 않아. 그저 네가 말한 노후의 가면과 만나게 되면 즉시 처리해버릴 생각이야. 저장. 미코토 목소리 하려고 하셨죠? 딱 깔렸어. 미코토 목소리 미코토인 줄 알고 했는데 미코토가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올라가야 되나? 여긴 다 이상하게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어. 왜 다이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독방의 열쇠. 아, 별관 거구나. 괜히 여기서 찾았네. 별관 1층에 동쪽 복도에 있는 방의 열쇠래요. 아, 자, 이런 걸 안 보니까 그렇게 헤매지. 동쪽. 더빙 훔쳐보는 기분이 들어요. 왜 부끄럽죠? 왜 부끄러워요? 나는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왜 아람파크님이 더 부끄러워? 네티님 어서 오세요. 이쪽인가? 동쪽이니까 이쪽이겠죠? 동쪽에 있는 방의 열쇠. 여기 아까 여긴가? 아이템. 아야야야. 독방의 열쇠. 그렇지. 열렸어. 이불이 있다.
오뚝이다. 서류가 있다. 침실의 열쇠를 찾았다. 유의장의 열쇠를 찾았다. 객실의 열쇠를 찾았다. 너무 많으니까 더 부담스러운데? 어? 우리 다이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무띠 뿜뿜. 고맙습니다. 세기메리 감사. 어이구 왜 움직여? 다이님 들어가시게요. 네, 쉬세요. 이것도 열리나 그럼? 그렇지. 직원분, 아, 그 아까 직원 아줌마 옷이 개어져 있고 깨끗이 정리돼 있고 서예 도구가 있고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고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불이 깔려 있고 뭐 없네요. 왜 잠궈 놓은 거지? 딱히. 침실, 본관 정원 쪽에 있는 침실. 본관으로 갑시다. 좋았어. 아, 듣고 계세요? 아, 예. 재밌게 들어주세요. 아까 제가 제대로 채팅을 못 봤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 힘내십시오. 뭔지 모르겠지만. 네, 에리언님 어서 오세요. 노노노. 어, 여기 나 저 여기 아까 왔었는데 가면 때문에 조사 못 해보고 왔어. 병풍이고 삼위황금이 뭐야? 방울이 있고 북 같은데 저거는 등불이 있고 미뉴가 적혀 있고. 별거 없네요. 매일 보니까 재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동생이 애를 먹여서. 아이고, 저런. 아, 쇼타! 쇼타가 별관에 있다 그랬나 아까? 쇼타. 어디 있을까, 쇼타는? 그 가면방에 있나? 가면 조사로 갔으니겠지? 가면방에 있지 않을까? 아마도? 어디야 가면방? 여기 아닌데? 들떴다고요? 아니 그렇게 들뜨진 않았어요. 여기죠. 쇼타 없어. 어, 열렸다. 명상실의 열쇠를 찾았다. 오, 오, 다이님 고맙습니다. 2,000원 후원. 항상 응원합니다. 어유, 고맙습니다.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기모띠 뿜뿜. 고맙습니다. 별관 2층 동쪽 복도방에 있는 명상실의 열쇠. 아이고, 다행히 또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무띠 뿜뿜. 고맙습니다. 여기 왔던 데리고. 저것도 열고 싶은데. 오, 열렸어.
어이, 어이.